여러분, 키요예요. 여러분, 오늘은 제가 뭘 해볼 거냐면, 저번에 이제 원피스도 이제 리뷰를 했었잖아요. 그래가지고, 이제 2탄 같은 개념으로 오늘은 스트릿 브랜드 반팔 티셔츠를 한번 리뷰해보려고 합니다. 한 3개 정도를 준비해봤고, 요거를 좀 어떻게 입으면 괜찮을지 스타일링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자, 일단 첫 번째 준비한 반팔 티는 락케이크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어요. 짜라란, 와우. 너무 귀엽다. 근데 이거 치수 왜 이렇게 조그매? 약간 당황스러운데? 일단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고요. 이제 가운데 이 그래픽을 보시면 이렇게 스포츠카 같은 게 있는데 굉장히 약간 Y2K스러운 그런 그래픽이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엄청 핑크핑크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훨씬 나는데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. 오, 근데 굉장히 타이트할 것 같아요. 딱 봐도. 몸통 자체가 좀 약간 작게 나온 느낌? 그리고 보면은 소매도 조금 많이 짧은 편이고요. 이거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짠!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짜잔! 일단 역시나 몸통을 이렇게 탄탄하게 딱 잡아줘가지고 내가 허리라인에 좀 자신있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길이가 좀 어느 정도 긴 편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요새 이제 로우 웨스트? 로우 라이즈? 요런 바지 같은 게 유행이잖아요. 그거랑 같이 매치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좋은 점은 여기 그래픽 있죠. 이 그래픽이 뭔가 이렇게 뭔가 붙어있는 그런 그래픽이 아니고 아예 여기에 인쇄가 되어 있는 그래픽이에요. 그래서 이제 가끔 티셔츠 중에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붙은 거는 나중에 빨다 보면은 이렇게 막 조각조각 떨어지거든요. 근데 요거는 그럴 일이 없다.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예쁘다, 진짜. 짜잔!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뭔가 되게 여름에 시원한 느낌으로 다리를 확 오픈하면서 길어 보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약간 Y2K 룩 같은 느낌. 이런 치마랑 이렇게 넣어서 입기에 되게 좋아요. 자, 두 번째 짜잔! 이거는 이제 스컬프터에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짜잔! 아, 진짜 너무 귀여워요, 정말. 이 연두색 진짜 뭔가 너무 쨍하지도 않고 약간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운데 글씨랑 색깔 조합도 너무 잘 어울리고. 근데 이제 기장을 딱 봤을 때는 요거는 좀 전 것보다는 더 짧은 그런 크롭 기장입니다. 와우,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요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짠!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짜잔! 와, 여러분 이거 색깔 진짜 너무 예쁘고 핏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일단 요 크롭티 중에는 제가 좀 약간 제일 베스트로 생각하는 핏이긴 해요. 이 길이감이. 이렇게 딱 크롭 보여주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.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얘는 좀 약간 그런 거랑 같이 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요 부분을 좀 잘 살려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 치마나 바지? 뭔가 여름에 피크닉 가서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티셔츠인 것 같아요. 짜잔! 요렇게 입어봤습니다. 짜잔짜잔. 저는 약간 한 가지 아이템을 같이 이렇게 색깔을 좀 통일시키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어떻게 색깔도 되게 비슷하네? 너무 귀엽다. 뭔가 여름에는 조금 더 색감을 시원한 색을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입어봤어요. 짠! 자, 세 번째는 네스티 팬시클럽에서 구매한 티셔츠입니다. 짜자잔! 앞에 거 두 개랑 다르게 조금 더 박시한 느낌으로 구매를 해봤어요. 이제 앞에 보시면은 가슴 부분에 심플하게 로고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매랑 이제 기장이 좀 긴 편이기 때문에 조거 팬츠랑 이렇게 심플하게 입어도 되고 아니면은 진짜 원피스처럼 이렇게 길게 떨어뜨려서 입어도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뒤를 보면은 짜잔!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제 물고기랑 그리고 텍스트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. 이게 너무 세련된 느낌이어가지고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. 이 뒷판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앞에는 심플하게 뒤에는 약간 이렇게 세련된 그래픽 들어가 있는 거. 이것도 한번 입어보도록 할게요. 짠! 이렇게 입었습니다. 짜잔 짜잔! 아, 너무 귀엽다 이거. 이제 면 자체는 그냥 기본 무난한 면 티셔츠 느낌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기장이 팔꿈치까지 떨어지는 소매에다가 허벅지 한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길게 떨어지는 그런 기장의 티셔츠예요. 완전 박시한 느낌. 너무 귀엽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여기 앞쪽에 이제 심플하게 로고 들어가 있고 뒤쪽에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요 그래픽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.
짜잔! 이번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뭔가 오브 팬츠랑 같이 이렇게 매치를 하니까 기장이 딱 예쁘게 딱 맞아 떨어지네요.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양말이랑 그리고 반스 운동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캐주얼하고 귀여운 느낌으로 이렇게 매치해봤어요. 짜잔. 정말 등판 보여주기 너무 힘들다. 이렇게 너무 귀여워 진짜. 귀여운 느낌으로 매치해도 너무 잘 어울리는 핏이에요 진짜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티셔츠 모두 다 입어봤습니다. 이거 스타일링 해보니까 조금 더 어떻게 입어야 될지 뭔가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.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예쁜 거 잔뜩이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. 올 여름에 옷 입는 거 기대된다.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티셔츠 3개를 한번 소개해봤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